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 10년 동안 그 동역하면서 그 당시 험난하게 인생을 살아가던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인도하고 또 초청하면서 그렇게 그 주님을 배우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그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뒤에 그 한 3년, 4년 되면서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됐죠. 근데 그때 결혼해가지고 그 뒤에 그 한 달이 딱 됐는데 그때 제 일생일 때 큰 실수가 찾아왔었습니다. 그 실수가 뭐였었느냐면 그 참 옛날에 하던 그 폭력을 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용하던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뒤에 이제 그 교회를 섬기면서 동역하고 있을 때 그 옛날 믿지 않았을 때 세상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이 군대를 가가지고 탈영을 했습니다. 이 탈영을 해가지고 이제 그 나와서 술집에 가서 술을 많이 마시고 자기 집에 가서 돈을 준다고 그 술집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집에 가서 이제 그 큰 칼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맥주 병을 그 깨가지고 이 술집에 돈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죽인다고 막 행패를 부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어찌하든 간에 이제 그 술이 그 굉장히 취했는데 그 친구의 이제 그 칼을 빼앗고 또 그 깨진 병을 빼앗아서 이제 그 부근에 버렸는데 그 술집에 그 돈을 받으러 따라왔던 그분들이 이제 그 막 죽인다고 하면서 내가 탈영병인데 내가 너희들 죽인다고 막 술이 취해서 그러니까 이 탈영병이 사람 죽이려고 한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주 경찰서에서 그 당시 3개 중대가 그 총 실탄을 장진해가지고 그 트럭 3개로 이제 3개 소대네요. 소대가 이렇게 트럭 3대로 와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나중에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그 칼하고 병하고 이렇게 이제 그 어디에 버렸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버렸다고 하니까 저에게 찾아와서 그 어디에 버렸냐 그래서 거기 어디에 풀밭에다 던졌는데 모르겠다 했는데 그 쭉 그 경찰들이 줄을 서서 가가지고 그 칼하고 그 병을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 입건이 되는데 헌병대로 입첩이 되고 그 형을 3년을 받았는데 나중에 2년 반을 살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친구가 나온 때가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딱 한 달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 한 달 된 후에 그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는데 이 달이 굉장히 밖에 찾아왔는데 저희 집에 와서 저를 불러내면서 이제 저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그 칼을 들고 찾아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달밤에 그 차를 찾아왔는데 그 군대에서 사용하는 대검 이걸 들고 하는데 달밤에 이게 그 대검이 움직이니까 그 막 뻣뻣뻣 이렇게 움직이니까 저희 이제 안 사람이 결혼한 지 한 달 됐는데 그곳에 이제 나왔다가 이걸 보려고 완전히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그냥 두려워서 얼마나 저희 그 집사람이 떠는지 그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굉장히 그 옛날 그 자존심이 막 이렇게 막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남자들이 특히 그 여자들 앞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는 그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막 마음 가운데 화도 나고 옛사람이 막 이렇게 발동이 나서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옆에 좀 계십시오. 그 옆에 잠깐만 계십시오. 하고 나서 그 친구를 그냥 반 죽지 않을 만큼 두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태권도로 몸에 이제 단련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대검이나 이런 걸 가지고 5명 정도가 달라들어도 방어할 줄 아는 이런 이제 그 실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이 대검을 가지고 오는 것은 그것은 별로 무섭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여자들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막 이렇게 떠는, 부들부들 떠는지. 그 떠는 여자 앞에서는 제가 자존심 상해서 그때 이제 막 그 친구를 좀 두드렸는데 그 친구가 그냥 기절해가지고 벌금을 내놓고 기절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건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또 이제 그 이제 성도가 되었지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싸우는 소리를 듣고 쫓아와서 저를 꽉 붙들면서 이 형제 우리 옛날 사람 아니지 아니야 하고 저를 붙들고 우리 옛날 사람 아니지 하는데 그때 주님 여기 잠깐만 계시죠 하던 그 주님이 다시 마음속에 이렇게 임재하면서 역사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그래 우리 옛날 사람 아니지. 그런데다가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폭행은 다시는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어겼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기절했다 깨어나서 동네방네 이제 그 다니면서 소리소리를 지르고 다녔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다녔냐면 가짜 예수쟁이 나오라고. 너희 가짜 예수쟁이 이 녀석 나오라고. 내가 너를 그냥 가만 안 두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형무소에 가서 있을 때 성경을 봤답니다. 성경을 봤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써있던데 니놈은 나를 때려.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때려. 가짜 예수쟁이 나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얼마나 우리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내렸는데 참 그 마음이 힘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참 욕을 먹는다고 생각할 때 참 죽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참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한쪽에서 그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잠시 분을 가라앉히고 있었을 때 그 제가 그곳에 찾아가서 그 친구한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손짓한 게 대해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다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형무소에서 성경을 읽었더니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더라고. 성의에. 그러니까 네가 나를 때렸으니까 너도 나한테 맞으라. 이는 이로 갚는다. 그래서 그때 무릎을 꿇고 그래 네가 나를 때려서 네 마음이 풀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고 무릎을 꿇고 그 친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그 돌이 이렇게 큰 삐죽한 돌을 이렇게 들어서 저를 이렇게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것을 쳐다볼 때 아, 저 돌이 날라와서 나를 때리면 이마를 때리면 이마가 깨져서 피투성이가 되겠구나.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스데반의 그 순교당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스데반이 그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나타낼 때 그 수많은 사람이 돌을 던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될 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하면서 그 스데반이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향하여 그들을 용서했고 바로 스데반도 그 주님을 배워서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갔는데 그럼 나는 뭐냐 했을 때 그래 스데반처럼 우리도 저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면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기꺼이 그 길을 하겠다고 하면서 네 마음이 그렇게 하면은 풀리기를 원하면 그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진짜 이는 이로 갚는다 하면서 돌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런 데서 말하기 좀 불편한 용어입니다만 그 옛날에 믿지 않을 때 용어는 이런 걸 짱돌이라고 합니다. 이 돌을 이런 그 짱돌이나 이런 돌을 들고 막 때리려고 할 때 그때 눈을 감고 주님 이런 일로 말미암아 주님이 정말 욕을 먹지 않냐고 영광을 받고 그 다음에 저 친구의 마음이 참 주님을 향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면서 눈을 감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이제 돌을 들었는데 이제 저 돌이 언제 떨어지나 언제 들어서 이 머리를 이렇게 그냥 박살 내나 하고 기다리는데 한참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이 친구가 돌을 들고 때리면서 이 손이 막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 떨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느낀 게 어떤 보이지 않은 힘이 이걸 잡고 있다고 하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막 찍으려고 하는데 이게 막 떨으면서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꽉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나중에 제 믿음으로 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중에 한참 떨더니 이 돌을 던지는데 이 세민바닥에 던지는데 막 세민바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그 친구가 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더니 엠마 일어나 그러면서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그 친구가 자기가 미안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그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 그건 아마 여러분은 기억 못할 겁니다. 정말 구원받을 때 그 기쁨보다도 그것도 더 깊은 기쁨이 솟아나는데 아 이것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주님만의 승리구나. 너희가 죽으면 살리라 한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완전히 주님의 영광 아래 우리 삶을 죽음에까지라도 내어주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이게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무언가 그때 비로소 배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구원받고 나서 그렇게 구원받기 전에 싸움을 많이 하고 하던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뒤에 그 간증이 제 그 폭행, 폭력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40년이 지난 뒤에 제 이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제 머릿속에도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잊혀지게 됐는데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 마음을 강권하실 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그때 배우게 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10년 뒤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개척을 하게 됐죠. 이제 그 교회 개척을 하게 됐는데 이제 개척을 하니까 이제 그 참 이제 저희 그 형님 집에 그 셋방에 이 셋집에 그 아주 큰 사업을 하다가 이 망해가지고 돌아온 그런 구도적 하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구도 가정에게 이제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전하다 보니까 그 집안이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개척해가지고 처음 얻은 저게 열매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식을 낳으면 첫 아들이 첫 낳은 자식들이 참 예쁘죠. 너무너무 예쁘죠. 마찬가지로 제가 영적으로 얻은 첫 아들이 개척해가지고 처음 얻은 아들들이 가정이 얼마나 제가 사랑스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심의 길을 걸을 때 저는 이제 그 항상 제가 속에 다짐하기를 이 그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그 강단에서 굉장히 그 힘든 그 재정적으로 힘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역자들을 이 목회자들을 도우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그런 말들을 자주 하는 걸 볼 때 내가 만약에 바로 이 사역의 길을 들어가게 되면은 나는 성도들에게 짐을 지지 않냐고 자급자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자급자족을 할 것이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모아놓은 그런 자금이 이렇게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사업을 해줄 사람 이런 걸 그때 찾고 있었는데 바로 그 형제가 큰 사업을 하다가 부도 나서 이렇게 밑바닥에 와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구원받은 그 형제가 이제 날마다 내가 진작 사업을 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가 하던 그 사업이나 이런 것에서 물질을 주르리해서 쓸 텐데 이제 전부 다 이제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 구원받아서 그렇게 하지도 못한다고 항상 후회를 했습니다. 사실 그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구원도 안 받았겠죠. 이제 그걸 알겠었지만 그때 그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날마다 이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제에게 제가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형제라고 믿고 또 영적인 첫 아들이기 때문에 예뻤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사업하던 모든 것을 그에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받은 지 딱 6개월 만에 제가 그걸 지원했습니다.
그 뒤에 처음에는 주님을 잘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했는데 그 형제의 그 영역이 그 뒷받침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높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불러내가지고 이제 술도 마시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형제가 처음에는 이걸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형제가 정말 세상적으로 깊이 빠져버리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모임에서 이 교회에서 참 징계를 시키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고 그 뒤로 제가 첫 번째 사역에 깨달은 것이 돈 잃고 형제 잃고 제 사역의 일대일대에 처음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절대 교회에게 짐안 지우고 자급자족 하던 제가 이 생각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부잣집 막둥이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돈 잃고 형제 잃고 완전히 최밑바닥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 자녀들이 그 유치원 다닐 때인데 유치원이 이렇게 다닐 때 유치원 갈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형제 자매들이 저희 큰딸이 사라인데 사라 유치원 왜안 보이냐고 안 보내느냐고 하면은 저는 지가 안 가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돈이 없어도 못 갔지만 그 돈을 잃고 난 다음에 그때는 애들 유치원뿐만 아니라 이제 하루에 정말 세끼 끓여먹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때때로는 하루에 한끼 라면을 먹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이 뭐였었냐면 차라리 허간한 가난한 목회자들은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잣집 막둥이 아들이 정말 이제 목회 전선에 들어서니까 교회에서는 아, 저 집에서 도와주겠지. 집에서는 너 사급자금도 대주었지. 또저 교회 목회하니까 네가 이제 이제 뭐 괜찮게 살겠지. 여기저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 당시에는 사면 초과였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깜깜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형제 자매님들은 자기 자녀들을 다 유치원을 보내면서 우리 애는 이제 유치원에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데 왜그 예쁜 사라를 유치원을 안 보내냐고. 그러면 제가 얼른 핑계댄다고 돈 뭐냐 그 지가 안 가려고 한다고 하면 이제 그 자매님들이 그냥 가면 좋은데 우리 딸도 얼굴 쳐다보고 그러면서 사라야 너 진짜 유치원 안 간다고 했어? 그러면 이제 딸은 그때 아주 작은 애지였지만 벌써 영악해서 우리 얼굴 쳐다보고 성도들 얼굴 쳐다보고 이렇게 양쪽 쳐다보면서 지가 안 간다고 했다고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식구들이 전부 노래를 부르면서 유치원 가는 걸 보면은 창문을 열어놓고 다 깍지를 끼고 앉아서 물끄러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 주님 사역 그만두고 저돈 벌을까요?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런 어울 때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도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요. 교회도 집안도 제가 만약에 그 돈을 이렇게 잃었다고 그 제가 아마 이야기했다면 저희 그때 종영님이 부장 수석판사였기 때문에 아마 그 성도를 잡으다가 당장 족치면 어느 정도 돈은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형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도 사기치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주님을 소개하는 일은 끝날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에게는 비밀로 쉬쉬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했던 그것이 정말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는 진짜 힘들었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의지할 분이 누구뿐이 없겠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주님 앞에 나갈 수뿐이 없더라고요. 그때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오 마이 갓 셀프 미 도와주세요 하고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그 주님이 조금씩 공급해 주는 걸 그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역의 제 원동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공급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쳤을 때, 한 번은요, 쌀이 조금 있었습니다. 조금 있었는데, 금요일이 됐는데, 아, 금요일 날 청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막 짜먹는데, 아, 저녁 때가 되면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밥이 넘었는데도 안 가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여보, 우리 쌀 조금 있거든? 근데 이것을 오늘 저녁에 밥을 해버리면, 우리 내일부터 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오늘 저녁에 쌀을 안 하면, 우리 식구 일주일은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데. 그때 눈을 감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주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여보, 주님이 주라고네. 주님이 주라고네. 그런데 저희 집사람에게 감사한 게, 투말하지 않냐고, 그냥 바로 밥을 했습니다. 밥을 해서 그 청년들을 다 먹여날 적에 먹였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밥도 한 그릇씩만 먹으면 안 좋겠습니까? 지금들은 참 사람들이 그 소식하고 안 먹지요, 건강을 위해서. 옛날 우리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아니, 청년들이 보통 우리, 어? 사모님이 해준 밥은 왜 이렇게 밥이 맛있냐고 막 두 그릇, 세 그릇씩 먹어버리는 거예요. 와, 이 속도 없는 형제들이 그렇게 밥을 먹고 실컷 놀다가 떠나갔는데, 이제 그 이튿날 아침에 겨우 애들 밥만 좀 남겨놔서 먹여서 학교 보내고, 이제 그 정신부터는 쌀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청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조용히 교회당에 나가서 11시부터 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주라 그래야면 주신다고 해서 주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내일 정신부터는 없네요.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 나를 믿느냐? 주님 믿지요. 너 그러면 지금 믿음으로 구하냐? 주님, 내일부터 쌀이 없는데 믿음으로 안 구하고 어떻게 구합니까? 그래, 네가 정말 나를 믿음으로 구한다면 네가 얻은 줄로 믿으라. 이 주님이 얻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얻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래, 주님이 내가 주신다고 하는 것을 너는 믿음으로 믿으라고 했으니 믿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내일 주실 걸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 반 거의 5시가 다 됐습니다. 예, 어제 밤 11시부터 기도했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기도할 때 한 20분이나 된 것 같았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다 보니까 5시간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는 시간 개념이 초월되는구나. 그때 그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집에 내려갔더니 저희 집사람도 응접실에 앉아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남편도 어디 가고 없고 틀림없이 쌀이 없는 걸 알고 기도하라고 하는 줄 알고, 우리 집사람도 잠잘 수 없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를 툭툭 치면서 우리 집사람을 부르면서, 여보, 주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세. 그리고 이제 자는데, 아침은 애들을 해서 보내서 보내고, 정심때가 되는데 정심부터 쌀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정심때가 다 되는데 어디서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라도 내려서 먹였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12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주님 안 주실랍니까? 안 주시면 제가 나중에 어떻게 기도해요? 힘이 없어서요. 그런데 12시가 거의 다 됐는데 저희 집에 용달차가 들어왔습니다. 용달차가 들어왔는데 전주에서 진안은 굉장히 좀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진안에서 이 전주까지 나오는 모친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그 모친님이 그날 이제 탈곡을 해가지고 이제 그 방앗간에서 방아를 찌는데, 한가마는 교회의 잔용으로 쓰고 한가마는 이제 저희 집에 손님이 오니까 이렇게 주려고 내놨다고. 그래서 일요일을 가지고 오려고 했답니다. 그 쌀 이제 그 싣고 오면서. 근데 이제 금요일 날 탈곡을 하고 오후에
끝나고 있는데, 이제 그, 토요일 날 이렇게 끝나서 이제 그 뭐냐, 오전에 탈고리에서 끝냈는데, 내일 일요일 날 오려고 했는데, 그날 그 방관 옆에 용달차가 짐을 푸고 있더래요. 그, 지난해. 용달차가 짐을 푸는데 옆에 보니까 전주 용달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아, 그거 전주에서 온 차냐고 그랬더니, 아, 전주 용달. 그 전주 갈 때는 그냥 빈 차로 가냐? 빈 차로 간다고 하더래요. 그러면 이거 좀 싣고 갈 수 있느냐고. 아,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쌀 두 가마. 그 당시에는 80kg 한 가마입니다. 큰 가마죠. 그런데 두 가마를 그때 싣고 막 털고 그냥 차가 보고 입은 채 그러면 싣고 왔어요. 그게 토요일 날 정신이 딱 들어온 것입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그 모친님이 한 가마는 교회에 놓고 한 가마는 이제 집에다 놓으라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80kg 얼마나 무거운 줄 아십니까? 요즘에는 40kg도 못 들어가지고 그냥 힘들어 쩔쩔매는데요. 제가 80kg를 그냥 한 주먹에 불끈 들어서 그냥 갖다 놨습니다. 80kg가 얼마나 가벼운지요. 그냥 불끈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는 교회다 놓고 하나는 저 입다 놓고 그러고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모친님 어찌 내일 오시지 어찌 오늘 이렇게 오시게 됐냐. 그때 아까 그 용달차가 그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떠나니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정말 그분은 우리의 간증을 지키시려고 정말 신실하게 우리의 간증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제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런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못 드리리요. 기꺼이 드릴 수 있다고 그때 확신이 더 왔습니다. 그 뒤에 이제 주님이 좀 큰 돈을 주는 것도 체험하고요. 이제 이런 간증만 하도 한도 끝도 없는데요. 그 한 번은 돈이 좀 더 이제 크게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 100만 원이 필요했어요. 이 1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런 또 그런 때 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 지난번에 쌀한 가마만 주셔도 더 100만 원은 너무 크지요. 이것이 필요한데 이건 너무 커서 주님 앞에 죄송해서 죄송해서 제가 이게 기도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주님이 정말 필요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깜깜해요. 주님 원하시면 이것도 좀 주실 수 없습니까? 참 마음속에 주님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그냥 사정을 한번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요 기적이 또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 제가 그 당시에 동네 이제 새마을지도자도 하고 조금 그런 때였었는데 이제 그 구원받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져서 그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저한테 그 자기 논을 좀 팔아달라 그래서 왜 복덕방 갖다 내놓지 않냐고 나한테 말하십니까 했더니 복덕방 갖다 맡기면 사람들이 장난하니까 그 선생님 그 뭐냐 집에는 이제 그 맞아만은 그 교회 아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좀 그렇게 임자 있으면 좀 알려달라. 그래서 얼마나 받으려고 합니까? 했더니 그 당시에 6만 원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평당 6만 원. 예, 평당 오래전이니까요. 평당 6만 원이면 그 동네에서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 있습니다. 보통 5만 원, 뭐 4만 5천 원 이렇게 팔릴 때인데 6만 원을 받아달라고 많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알았다고 임자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안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돈이 좀 필요해서 기도하고 있었던데 어느 날 저희 집에 검은 참 세단 자가용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세가지고 세단 자가용에 남바를 보니까 서울 남바를 붙이고 왔었습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그 투기가 좀 일어나는 때였는데 서울 사람들이 거기 이제 땅을 사러 온 것입니다. 땅을 사러 왔는데 저희 동네 사람들한테 여기 좀 땅 살 데 있느냐니까 아, 땅 보통 얼마씩 주면 사냐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니까 비싸게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9만 원씩 내지 10만 원은 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9만 원에서 10만 원 줘야 한다고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시골에 보니까 그거 싸다 생각하고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되냐니까 저희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을 알려줬다고 그래요. 그 집에 가면 다 땅을 우리가 유지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땅들을 다 아느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글이 보내왔는데 그래서 땅을 얼마나 살라고 하느냐고 했더니
땅을 내놓은 분의 그 평소하고 비슷한 땅을 구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주고 살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9만 원 정도 주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8만 원 내지 싸게 사면 8만 원, 9만 원 이렇게 주면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산다고 그래요. 자, 이제 이미 계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한쪽에는 6만 원만 받아달라. 한쪽에서는 8만 원 정도만 싸게 살 수 있다. 이미 계약은 끝났습니다. 그때는 이 복덕방하고 제가 직접 계약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고. 어디 갔다가 이따 몇 시에 오라고. 양쪽에 다 연락을 했습니다. 이쪽에 6만 원을 받아달라고 하는 사람은 7만 원 받아주기로 약속하고, 이쪽에 8만 원 주면 살 사람은 7만 원 해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비싸게 받아준다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이 사람은 너무 싸게 사준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그것을 계약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계약서를 써가지고 주었더니 그분이 이 봉투에다가 쓱 뭘 하더니 돈 한 다발을 싹 해서 이것을 복덕방, 복비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감사비로 받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그 뭔 수표를 이렇게 나중에 주고 봉투다 넣어가지고 주고 이제 고맙다고 가요. 근데 이렇게 수표를 보니까 일자가 써 있고 000 이렇게 써 있는데 얼른 보니까 한 10만 원짜리 두 개 된 것 같았어요. 10만 원짜리.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공이 이제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짜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분이 간대 파는 분은 아 나도 그분하고 똑같이 줘야지 하면서 그런 걸 보아서 보니까 그게 십자가 아니라 백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두 개 줬네. 그러면서 자기도 그냥 100만 원짜리 두 개를 딱 넣고 하루아침에 400만 원이 눈앞에 깍 돌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고맙다고 전화가 오고 다 갔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복덕방 노릇도 하게 하시더라고요. 복덕방 노릇을 하면서 넘치도록 몇 배입니까? 네 배. 내가 필요한 네 배. 네 배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이제 먼저 그 필요한 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11조도 드리고 이제 뭐 딱딱딱 빼놓고 제가 마음가운데 이제 이 옛날에는 많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해봤지만 최면부까지 쌀이 떨어지는 까지 밑바닥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 돈이 참 귀하게 여겨졌어요. 근데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돈 400만 원을 놓고 흔들어 흔들어 앉으니까 이 책상이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삐끄덕 삐끄덕 앉는 의자도 삐끄덕 삐끄덕 소리가 나요. 이제까지 거기 앉아서 성경 연구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했거든요. 그래도 말씀이 줄줄 잘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책상이 느닷없이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의자도 안 좋게 보이고. 에? 그러면서 이 의자 책상이 참 좋으면은 그냥 말씀이 줄줄줄줄 들어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순식간에. 그래서 책상을 하나 사자. 그 당시 큰 철책상하고 그 의자 빙빙빙빙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 의자 요거 하면 6만 원이면 샀습니다. 6만 원, 7만 원이면 샀어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시장에 가서 그걸 큰 놈을 딱 사다 놓고 딱 놓았습니다. 안 놓고 앞에 성경을 딱 펼쳐놓고 이제 의자에 앉아보니까 의자 삐그덕삐그덕 앉아다가 돌아가는 회전 의자에 앉으니까 느닷없이 사장님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빙빙빙빙빙 한 번씩 돌아보고 하는데 말씀은 줄줄 안 들고 기분만 좋은 거예요. 기분만 이렇게 돌리면서 한참 이제 그러고 있는데 말씀은 안 들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들어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들어오는데 이제 제가 이제까지 우리 집사람을 고생을 좀 어느 정도 시켰으니까 다 달래고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집사람에게 인신 좀 쓰고 싶어서 이왕에 돈이 생겼으니까 여보, 야, 이 남편으로서 좀 힘을 좀 주고 내가 당신에게 뭐 선물을 좀 해주려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농을 하나 사줄까 그랬어요. 농 하나 30만 원, 40만 원 주면 샀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결혼해서 시집 올 때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예, 농 같은 거 중고 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싸구려. 좋은 거, 싼 거. 그냥 그 미닫이로 열었다 뺐다 하는 거. 그런데 옛날 그 결혼할 때는 이불이 솜이불이 가지고 얼마나 큽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다 쟁이고 쟁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농이 자꾸 그 문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서 우아래 장석이 다 빠지고 그냥 나중에 걸어놓고 세워놓고 이런 때인데. 그러니까 그냥 주님 곧 오신다고 그냥 싸는 사라고더니 그냥 그런다고 날마다 우리 집사람이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거 하나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때는 이때다 하고 내가 농 하나 사준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에이고 하면서 농담하지 말라고 하는 식이었어요. 근데 안에 돌아보니까 책상이 있고 그래. 어? 이거 뭐야? 주님이 좀 이렇게 내가 목에 좀 힘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 당신한테도 좀 뭐 해줄까? 그랬더니 진짜?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저 중앙동에는 못 가고 저쪽 시장에 가서 이제 농 괜찮은 거 살려고 이제 갔습니다. 저희 집사람을 걸어서 나가다가 그때 제 마음속에 그 조지 밀러의 생애가 떠올랐습니다. 그 조지 밀러가 어떤 분인지 아시죠? 근데 그분이 그 떡 한 조각과 성경 놓고 기도했던 과외 아버지죠. 또 그분은 성경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고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수없이 많은 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자원자들이 수없이 이렇게 고아들을 위해 쓰라고 그 사업가들이 돈을 이렇게 돌아왔고 죽을 때도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줬고 그런데도 조지 밀러의 삶은 변하지 않냐는 그 조지 밀러의 생애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는 그 많은 돈이 들어와도 이 생활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는데 나는 뭔가 내가 옛날에 돈을 가지고 쓰다가 다 없어지고 제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이제 돈이 조금 생기니까 제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바뀌어요. 그러면서 나는 돈 3,400도 가지고 이걸 다룰 수 있는 힘이 없구나. 돈 3,400에 느닷이 생기니까 이게 그냥 이것 갖고 어떻게 지출하고 낭비할까 이 생각만 났는구나. 나는 돈을 다룰 자격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 간증을 가면서 어이 조지 밀러는 이러고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가다가 저를 가만히 보더니 돌아갑시다. 이제 뭔 소리인지 알아듣죠. 돌아갑시다. 저는 지금도 우리 집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참 고맙게 생각해요. 돌아갑시다. 저보다 믿음이 한 수이죠. 돌아갑시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여유 있는 돈을 그 몇 개 돈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로 돌려버렸습니다. 오히려. 참 이런 그 일들이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자꾸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힘과 그 다음에 그분이 정말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서 공급해 주시는 그걸 보면서 아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없을지라도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제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싸우는 건 없습니다. 있으면 다 주를 위해서 돌리죠. 그러나 결코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냥 정말 이 영혼이 썩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처 복종시키는 게 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배우면서 이 사역의 그 길을 하게 허락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게 관증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